무려 7천억 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급분이 지급되면서 울산 상권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유통가도, 금융가도 고객을 모시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6,300억 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7천억 원대로 예상되는 뭉칫돈이 울산에 풀리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마무리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분이 지난달 말부터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전현직 근로자 3만 8천 명을 지급 대상자로 보고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지급액은 1,800만 원 정도. 하지만 근로시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지면 실제 1인당 지급액은 10만 원대에서 억대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처럼 거액의 현금이 울산에 풀리며 현대중공업 인근 상권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가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울산 도심에 자리 잡은 백화점부터 발 빠르게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는 물론 중공업 직원들을 집중 공략한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지급으로 객수 및 매출이 두 자릿수 신장하였고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은행 역시 맞춤형 특판 상품을 내놓으며 자금 유치에 한창인데, 특히 연령대가 높은 퇴직자들 사이에서 꽤 반응이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급분을 받으신 고객분들에 한해서 정기예금, 특별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필요시 세무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목돈의 소비도 좋지만 은행마다 가게 빚부터 갚은 고객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1일까지 소급분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권과 경제에도 당분간 활기가 돌 전망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